세상의 최초의 인간은 빵을 먹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했을까? 먼저 밭을 갈아 씨를 뿌리고 그른 뒤 그것을 가꾸어 거두어서 빵화 가구를 만들고 반죽하고 구운 뒤 여러 단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안 되었을 것이다. 그러나 지금도 돈만 있으면 빵집에서 만들 수 있는 놓은 빵을 손쉽게 살 수 있다. 옛날에는 혼자서 모두 해야 했던 일을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 하고 있기 때문이다. 그러므로 빵을 먹을 때는 많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으면 안 된다. 최초의 인간은 입으로 타나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했을까? 들에 가서 양을 사로잡아 그것을 키워서 떨을 깎고 그 털로 실을 만들어 옷감을 짜고 그것으로 다시 옷을 지어 입기까지는 많은 수고가 필요했다. 그런데 지금은 돈만 있으면 약복점에서 마음에 드는 옷을 사 입을 수 있다. 옛날에는 한 사람이 해야 했던 많은 일을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 하고 있기 때문이다. 그러므로 옷을 입을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. 오늘의 교훈. 저는요, 이 사소한 것도 꼭 감사를 해야 된다고요. 원래는 우리가 돈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만든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하면서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. 이제부터 감사. 아빠는 돈이 있으면 빵도 먹을 수 있고 옷도 입을 수 있다. 근데 네, 살다 보면 돈이 중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때들이 있거든. 하지만 또 돈은 또 그만큼 열심히 일한 대가로 중요한 거기도 하고. 네.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너무 가치를 낮게 평가하지도 또 돈의 가치를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것도 적당히. 그래, 적당히가 중요하지. 그래. 그럼 안녕.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